안녕하십니까.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. 또 동네 공원에 나와봤습니다. 근데 이 잔디가 좀 가뭄이 들어서 잔디가 상태가 좀 안 좋네요. 노란하고 저쪽 썰매장에는 노부부가 걷고 있고 조용하네요. 이제 팬데믹이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. 백신 접종률도 한 뭐 6, 70% 되고, 뭐 저도 한 달 전에 끝냈고, 우리 식구들도 백신을 뭐 12월 달에 다 맞고, 2월, 3월에 다 끝냈어요. 모두 안전하게. 뱃속에 있는 손녀도 엄마랑 5개월째 될 때 백신을 맞았고. 근데 이 하얀 꽃이 가뭄이 들은 잔디에서 너무 멋있게 났습니다. 이름은 몰라요. 와일드 플라워, 들꽃, 그래스 플라워. 잔디꽃은 아니고요. 하얗고 조그마한 나팔꽃 같은데 너무너무 예쁩니다. 그래서 또 찍었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 언덕, 슬레징 힐, 여기에는 야생 마늘이 많이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마늘이 지금 씨가 맺혀 있어요. 씨가 맺혀 있고 이 마늘을 뽑으면 이 마늘이 있어요. 이 마늘이죠? 야생 마늘. 야생마늘. 한 몇 년 전인가, 한 7, 8년 전인가 좀 뜯어다가도 먹고 뽑아서 먹기도 했는데 약을 치니까 제초제도 치고 그러니까 그냥 스탑했어요. 아, 오늘은 날씨가 선선합니다. 6월 말 이제 다 돼가는데 동네 뭐 옛날에 20몇 년 전에 이사와서 여기 살다 두 번 더 이사 갔죠. 같은 마을에서 번원일에서는 여기가 넘버원 콘도 한국 아파트. 몇 년 살다 번원일에서 두 번 이사, 세 번째 집에서 지금 한 뭐 거의 뭐 19년 살고 있습니다. 여기 있었을 때 한 3, 4년 살 때 애들이 어렸었는데 매일 여기 슬레징 걷고 그 다음에 또 호수 주위 롤러블레이드 타고 자전거 타고 그랬었죠. 뛰고. 아, 잔디가 상태가 아주 안 좋죠. 이게 지금 가뭄입니다. 가뭄인데 이 하얀 꽃은 예뻐요. 아까 처음에 찍은 데 예쁘고 여기 예쁘고. 그래서 담아봤습니다. 이게 슬레징 일이에요. 겨울에 눈 오면 타죠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Have a happy day. See you again. Thank you very much.